저는 그 프레이포유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만균 형제입니다. 공동체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 하고 프레이포유에 사역을 하시면서 여기 이쪽에 오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? 예, 프레이포유 온 지는 2개월 좀 됐고요. 제가 이 프레이포유 오기 동기는 2000년도에 이혼을 하고 2007년도에 장애인으로 모시고 살던 홀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오갈 데 없어서 대학로에서 7년간 노숙을 하다가 밤마다 기도를 했습니다. 살고 싶고 살려달라고, 하나님 손 좀 내밀어 달라는 그런 기도로 응답을 받으셨는지 손은식 목사님을 만나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. 사역을 하신 기간이 그렇게 많진 않겠지만 사역을 하시면서 느낀 점이라든가 안 그러면은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시면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. 사역을 하면서 저 또한 노숙생활을 하다가 그분들의 아픔을 알고 노숙을 하게 돼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, 그리고 서울역에 계시는 강 누구누구 아버님이 나이가 많으신데 저와의 약속을 지켜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느꼈습니다. 비가 오는데도 저를 기다리시라는 그 약속이 너무 좋았고, 그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해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. 지금 새로 출발하고 있는 클린포유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맡고 계신데 앞으로 클린포유가 어떻게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까? 예, 프레이포유 그 손은식 목사님이 추천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리신 일, 훈련을 통해서 길에 있는 노숙자들의 자립을 위해서 힘을 쓸 것이고 그 사람들이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갈 수 있는 업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럼 끝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. 지금 형제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단 하나의 소원을 빌 수 있다면 어떤 소원을 빌고 싶으신가요? 프레이포유 교회의 번영과 또 2000년도에 헤어진 두 딸을 보고 싶은 게 소원입니다. 그리고 프레이포유 교회가 길거리 노숙 사역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. 그 열심히 할 것을 하나님께 맹세합니다.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? 예, 프레이포유 손은식 목사님이 힘드신 과정에도 길에서 노숙하는 청자들을 모아서 사역을 하시는데 너무 감사를 드리고, 저 가운데 또 자립을 도움을 주시는 목사님께 너무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밖에 없습니다.